안녕하세요. 일상의 기록 5일 파스텔화의 최귀희입니다. 이제 고급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초중급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책상을 좀 자유롭게 쓰고,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소재를 그리시든지 좀더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똑같이 스케치를 할 거예요. 이제 정물화이고 뭐 풍경화랑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. 하늘과 땅의 경계, 지금 이 상황에서는 테이블 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조금 진한데요. 요거 위에 나중에 다른 색깔 흰색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갈 거니까요. 요거 진한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노란 색깔 서양 배예요. 근데 이제 어둠을 여기서는 조금 녹색 계열이나 약간 회색 계열 섞인 색깔들로 표현을 했죠. 빛 방향이 약간 이쪽에서,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,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 빛받는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기는데 그 부분들을 약간 더 좀 노랗게 표현을 한 거예요. 세자는. 약간 밝은 색 계열에 사용하고 싶은 색깔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. 그 다음에 흰색 244번 이게 이제 보면은 후추도 뿌려져 있고 약간 구워가지고 표면이 막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있는 고기잖아요.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살려줘야 돼요. 너무 아스파라거스 알아보기 안 해도 괜찮아요. 여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대충 알죠? 네. 대충이라고 말을 쓴다는 게 제 대충 그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느낌으로 그리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 터치들로 바지를 입은 모습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릎까지 한번 끊어주시고 관절이 끊어지는 단위, 관절이 있는 단위로 이제 한 번씩 끊어주세요. 200, 그 다음 47번 하나하나 지금 색깔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. 아래쪽에 좀 힘이 실려야 그래도 전체적인 힘이 생겨서 훨씬 이제 좀 무거운 느낌이 날 거예요. 천천히 색을 넣어볼게요. 그러니까 지금 창문 쪽을 좀 남기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건물에 있는 부분은 우선은 건물을 살려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퍼트리는 느낌. 그러니까 막 그냥 퍼트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. 건물은 이제 좀 보여줄 건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가 있는 것처럼만 해주면 된다.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아래쪽에 205번 약간씩도 이렇게 빛을 또 이렇게 주고 있죠. 지금 얘가 246번 색깔인데 여기서 이제 어둠, 그러니까 이 천이라든지 이 모양을 조금만 자세하게 잡겠습니다. 네, 얘가 오일 파스텔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부분 묘사하기는 좀 힘들죠. 근데 둔탁하면 둔탁한 느낌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세요. 괜찮아요. 그냥 비워놓지 않고 밝은 부분, 빛이 확 들어온 부분 흰 색깔 사용해서 이렇게 덮어서 칠할게요. 얘는 조금 벽이 이렇게 좀 후퇴하는 느낌으로 좀 밀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지르면서 가겠습니다. 여기 약간 청록색이랑 좀 섞일 수 있게 이 지금 침대가 이렇게 어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. 구부러지는 부분이죠, 이쪽이. 이제 얘가 앉아있잖아요, 247번. 여기 안쪽에 어둠이 조금 더 생기고 여기도 사실 조금 어둠이 있어야 얘가 앉아있다는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물살이 옆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저도 선 방향을 이렇게 옆쪽으로 쓰고 있어요. 그리고 큰 물결, 그 다음에 이거 218번 색깔로 일단 보이는 물결들은 근데 사이사이 조금만 더 250번 색깔 넣어줍니다. 칠하면서 중간중간 좀 흰 부분들 조금씩 남겨놔서 다른 색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세요. 220번 색깔로 사이사이 지금 좀 비워놓은 부분들 위주로 좀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결을 또 조금씩 만듭니다. 물에서 이렇게 약간 지글지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를 같이 요약선 부분을 단순한 풍경을 그리면서 또 다른 오일 파스텔의 매력을 발견하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